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바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누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2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예, 그 모든 가난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 아픔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시고, 예,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렇죠? 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부활의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 기도해 주고 계시는 바로 주님. 그 모든 것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실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실까?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은혜로밖에. 이 모든 것은 은혜다.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권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은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은혜는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는 우리 삶에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예. 시작부터 벌써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우리 할 일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 주님께 봉사하는 것도 다 은혜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모든 것이 은혜 개념으로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은혜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보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항상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삽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물며 언제도 기뻐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예, 먼저 우리에게 참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예,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소망이 뭐냐? 5절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환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네, 더 나은 나이가 될 것을. 그렇죠? 정말 우리는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줘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바로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진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야, 또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이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생각해보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예,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좀 더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이에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예? 우리가 뭐를 의로운 일을 행동하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 그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는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실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 나는 나 같아도 내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 허락하시고 연단하실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 이번 우리도 화목하게 만드신 하나님. 우리도 화목하게 하시는.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어요? 네.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십자가예요. 그렇죠? 네.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뿐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화목하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서로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를.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끼리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끼리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랑의 십자가였고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고, 예, 훈련하신 이유도 뭐냐면 사랑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바로 이
모습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변화되게 변화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즐거워할 수 있는 바로 우리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바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고 계신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재연되어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연단하여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주신 기쁨에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